이빌드 한번 해볼게. 와 근데 이빌드 만든 사람 똑똑한 것 같아. 아니 와고 빌드 많아요 여러분들? 기발한 거? 아니 이빌드 만든 사람 개 똑똑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할수록. 나는 내 방식대로 최적화해서 한번 해볼게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아니 테라는 뭐 없어요? 와고 빌드 중에? 테란 빌드는 뭐 없나? 오늘 멸망전 디코 중계는 모르겠거든요. 중계하려고요. 디코 중계는 모르겠어요. 영호야 어제 빌드 안 좋다고 말 함부로 해서. 아니 빌드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지. 괜찮아. 근데 강의 중에 그러면 불편하지. 예, 품척하고 왔어요. 길거리에서 인사를 하셨어요, 저한테? 오. 와, 토스는 와우가 발전시켜주네, 진짜로. 좋네, 토스 유저들은. 이거 빌드 이름이 29 아비터예요? 이거 빌드 이름이 뭐예요 원래 여러분들? 이거 야 질러 한 마리 찍어 찍나 뭔데? 그러네. 아 드라곤 컨트롤하고 이거 좀 늦게 지었어. 점수 좀 높아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야 아직도 빠른데? 잠깐만. 왜? 나도 29에 올라갔는데 29 빌드 맞잖아.
이게 아 이거 한 마리밖에 안 나오네. 그러네. 다크 어제 한 마리라고 하더만 맞네. 배제 안 하려면 포지 좀 지어야겠다. 괜찮은데? 느낌 있네? 해봐야 이게 딱 느낌이 오네. 가스를 너무 빨리 폈나보다. 근데 마당을 이거 리콜 빨리 하려면 마당 가스 좀 빨리 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. 근데 아니다. 근데 운영하려면 이게 낫겠다. 빨리 파는 게 이게 낫겠다. 아니야 FD 다크로 보면 아비터 늦게 찍다 다크 한 마리 더 찍으면 막아. 아니 아비터는 아니 리콜은 아니 FD는 막지. 근데 이게 드랍십에 좀 약한 건 있지. 드랍십에는 무조건 약하지. 공 완전 최적화 시켜야 되겠다 이거. 숨겨놔야 돼 이거. 페스타비터인 척. 오 최적화. 근데 처음 한 거 치고 딱딱 되네. 이거 스테이지 필드까지 잘하면 되겠는데? 두 마리? 우와
필드 됐어. 아 근데 6코 한번 더 하는 것도 괜찮다. 어 좋은데? 이러면서 솔직히 풀으면 로보 하면 돼.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아 괜히 올렸다. 아 이거 실수. 아 리코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신났어. 근데 이미 유리하다 게임은. 와 이거 맞는 사람 똑똑해. 인정. 진짜 인정. 맞는 사람 똑똑해. 영훈이 기다려라. 너는 블랙 가야겠다. 아무래도 며칠 동안 좀 봐줬는데 그냥 어그로 끌어간 것 같아서 그건 안 되겠다. 오 빌드 좋아. 아이 진짜 좋아. 난 안 좋으면 안 좋다 하잖아. 괜찮아. 한 번씩 쓰기에 특히 아마추어 분들이 쓰기에 좋다는 거야 내 말은. 오 좋은데 이거? 딱 어 아마추어 분들 쓰기에 딱 좋은 빌드인데? 유튜브에 올라가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, 기발해. 이거 만든 분이 좀 기발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. 프로에서 쓰기에는 모르겠어. 좀 대처하기 나름인데 좀 빡세긴 한데. 그래도 어차피 프로들이 뭐, 다른 아마추어 분들 쓰기에 좋아요. 쓰세요. 써도 충분히 먹혀요, 이거.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마추어 단계에서 쓰기에 진짜 좋아요. 빌드가. 연진님도 하려면 하지. 스테이지 벌써 세 방인데? 어? 원스타에서 뽑았는데 이거. 아니 이게 어제 나랑 투혼에서 했던 분은 올인으로 했잖아. 올인으로 할 필요가 없는 빌드야 이거. 운영이 돼. 운영이 돼서 좋은 거야. 운영 되는데? 프로들이 이거 좀 익히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? 봐봐. 얼음등 봐. 얼음등 뭐라고. 아니 리콜 무한 리콜 할 필요도 없어요. 한 번만 리콜하고 싸움으로 해도 되는데. 아니 근데 프로 단계에서 쓰기에는 솔직히 약점도 있는 빌드라서. 약점이 없는 약점이 없는 빌드는 아니야. 약점이 있는데 근데 프로 단계에서도 한 번씩 쓰면 좋아. 내가 볼 때 먹혀. 먹힐 수 있는 빌드. 야 이거 만든 분 똑똑하다. 근데 진짜 되게 똑똑하네. 또야 그냥. 괜찮네.
괜찮네. 오, 괜찮네. 솔직히 느낌 있네. 어, 토스들은 와고에서 또 발전시켜주네. 부럽네. 아, 태양 것도 좀 만들어줘봐. 좋네.